평읍 이화리 마을이 농안기를 맞아 희복 마을 공동 일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조상의 지혜를 담은 전통 방식의 매주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가평에서 재배한 콩으로 전통 방식으로 가마솥에 콩을 삶아 매주를 정성껏 만들어서 황토방에 건조하는 과정을 담은 이화리 콩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전통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이거를 손품이 들어도 이걸 지퐁 까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미생물 때문에 그걸 강조를 하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더 할 나위가 없어요. 이 정도면은. 장이 우선에 매주가 뽀얗고 살도에 장맛이 좋다고 알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잘 헛비우고 장맛이 좋도록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화리 콩 이야기 매주는요. 가평에서 생산된 콩으로 지하 안반수 물로 씻어서 가마솥, 전통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성형을 해서 양토 찜질방에서 띄워서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매주입니다. 이화리 콩 이야기 화이팅!